우리 오늘 네오사인 만들기 할 거잖아요. 제가 이거 재료비 얼마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재료가 접착제 제거제, 검정 절연 테이프, 와이어 샀는데 솔직히 와이어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 아크릴판, 건전지형 어댑터, 요 네온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24,500원이 나왔죠. 제가 그래서 건전지도 껴놨어요. 이거 건전지는 미포함이어서 건전지 가격이 또 별도네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요 키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색상 마음에 들죠? 저도 이 보라색이 제일 예뻐가지고 핑크색처럼 보이지만 보라색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한 번 하면은 계속 켜져 있고 두 번 누르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이렇게 세 번 하면 파리타임입니다 완전. 그리고 꺼져요. 제가 도안을 미리 제작을 해놨습니다. 네온이 꼬부란 글씨를 해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별 요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종이의 틀을 만들어 줬잖아요. 뭘로 붙일 거냐면 순간 접착제로 붙일 거예요. 원래 여기에다가 주삿바늘을 꼽아서 쓰거든요. 근데 문방구에 갔는데 이제 주삿바늘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조절이 약간 불안해가지고요 종이에 짜놓고 덜어서 쓸 거예요. 겹치는 게 있으면은 절연 테이프로 마감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마감을 해줄게요. 깔끔하게 하고 싶으니까. 엄청 깔끔하게 말았어요. 그죠? 6 and 이제 BYUL까지 하면 돼요. 이거 진짜 금방 만든다. 뒤로 빼가지고 이게 좀 더 깔끔하겠죠? 앞에 이게 전선이 나오니까 별로 안 예쁜데 뒤로 하니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얘네도 뒤로 빼줄걸. 은별 이렇게 하고요. 저는 요 아크릴 판에다가 이렇게 붙일라 그랬거든요.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렇게 벗겨서 진짜 마감을 잘해야지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크릴 판이 순점이 붙게 되면 하얗게 변하거든요. 여기 보여요? 이렇게 된 거? 그거를 닦기 위해서 제가 리무버도 샀어요. 요 접착제 제거제로 요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면봉에 이걸 묻혀갖고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잘 지워진다. 리무버로 쓱쓱쓱쓱쓱쓱쓱. 근데 리무버는 약간 신너 냄새가 나네요. 럭타이트든 이거든 엄청 몸에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창문 열어놓고 하세요. 저도 창문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하트나 이런 거를 해주려고 비워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감아가지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줄게요. 좋았어. 검정 색깔 절연 테이프로 감아줬어요. 전선도 이렇게 붙여줄게요. 뒤쪽에는 테이프로 간단하게 고정해줄게요. 은별 후이. 저는 이 만들기를 사랑이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해서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우리 사랑이들은 집중해서 하면은 저보다 훨씬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천 영상 꼭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홀수로 홀수로 눌러야 지속한대요. 고마워요.